자, 책 펴. 책도 안 펴고 뭐해? 숙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숙제는 해야지. 근데 내신 공부했다는 증빙을 가져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했어, 안 했어? 조금만 차고 넘어준 말이야. 아, 공부 했어? 얼만큼 했어? 공부는 뭐예요? 헌법 저거 그쌤그 트럼펫이랑 막 그려진 음악 그거 표지 그거 먼저 보세요. 자, 9번 풀 겁니다. 9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문 열고 바깥을 보는 건데? 원장님이 준 숙제 어디 갔어? 이거 풀고 원장님이 준 숙제는 하다가 막 하는데 그 버벅 말고 이거 주면 수행해갖고 이거 문장 이거 숙제인데 이거 안 했어? 아니요 하다가 막 문법 하다가 영장 어? 이건 내가 준 거랑 똑같은데? 좀더 어려운 거 주신다고 뽑아주 이거지 이거. 오케이. 자, 틀어봐. 너이씨 9번이라고요, 9번. 자, 이 질문을 가는 힌트. 키워드 반복이다. 주님은 어디 보고 있죠? 우리 책 봐서 문제 풀어. 현수야. 현수야, 집에서 어머님이 별 말씀 없으셨나? 이렇게 끊으면서 읽으라는 말씀 없으셨어? 뭘 끊어요? 문장. 문장을 왜 끊어요? 통문장으로 읽으니까 너가 한두 번씩 세 번씩 읽잖아, 같은 두 번씩 세 번씩 안 읽는데요? 두 번씩 세 번씩 읽었잖아, 앞에 다시 보잖아. 저안 읽었는데요? 그럼 왜 어디 읽고 있어, 현수? 지금 여기 읽고 있어. 그럼 we have already seen 이렇게 읽고 있어? 아니요, 그냥 여기 읽는 그럼 그런 속도로 읽었으면 벌써 다 읽었겠네요. 예? 늦게 와서 그래요. 너는 왜 아무런 표시가 안 되었지? 문장 내가 이해한 데까지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이면서 펜 들고 이제 훈련이야, 훈련. 훔쳐왔어. 이게 선생님. 아 그래? 왜 뺏어왔어 그러면? 뺏은 거 아니에요. 제 필통에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현수랑 기린이 빈칸 채우세요. 유리 빈칸 채우세요. 필기할 때 방해돼도 되니까 읽을 때 구문하는 것처럼 국민 한번 해야지. 인철발이 뭐예요? 어? 인터벌이요? 네. 진짜 부끄럽다 진짜. 인터벌이요 인터벌. 들어보지 않았어 인터벌? 뭡니다. 인터 뭐야 서로잖아. 네. 벌은 뭐예요? 벌이 뭐예요? 벌이 뭔데?
뭐예요? 어? 상대. 그럼 서로 그 상대가 뭔데? 간격. 간격. 아, 서로 상대가 맞을 거거든. 그래, 주인도 맞았고. 자, 강민님 하면 돼요. 쌤이랑 풀어보자.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셔럽! 아, 셔럽이 아니고. 집중! 어. 벌써 이거 내신 때 너무 버릇됐네. 형누나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쌤맨날 시작했대. 셔럽! 너무 쩌버렸어. 어? 너무 쩌버렸어. 내신 때 하러 갔어. 너네도 다음 주에 쉴 거 아니야? 김유로 어때요? 쉴 거야, 다음 주? 수요일에 쉴 거예요. 문법을 하고 독해는 안 하고? 네? 문법은 나오고 독해는 안 나오고? 금요일에 하는 거야, 또. 왜? 금요일이 더 쉬워서? 아니, 원래는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쉬거나 그러잖아. 아, 아니다. 어. 다 다음 주 수요일에 쉴 거예요. 아, 하루만? 알았어. 너는? 아, 오케이. 다음 주에 나와. 어차피 다 지옥의 보감이 다 잡혀있어. 자, 가자. 어? 발음만 빠져. 여기 뒤에 서우 얘는 거의 그냥 시험 끝나면 학원에 살아요. 보강하러. 자, we have already said, 우리는 봐왔습니다. 대절을 봐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대절을 봐왔다라고 해서 문장 어디 끝이죠? 여기입니다. Learning is... 다시. 오늘은 사람도 없으니까 영국식으로 좀 다 됐어.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국식 발음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저기 남미식 발음 같잖아요. 쌤의 끊임없는 인종차별. 자, 학습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했을 때냐고. When the regular intervals, 이렇게 interval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요거, 배준이 이거 무슨 문법이야? 쌤 노란색으로 가로친 거. 네. 뭐, 네? 이거 무슨 문법이야? 자, 김현수 형아가 도와주세요. 이거 뭐가요?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 무슨 문법이냐고. 잠깐 다시요.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끝내주세요. 어? 아니 문법이요 문법. 문법이 있어요 저기. 이씨 김율례리 막. 어 분사구문. 분사구문. 뭘 끝내줬을 때. 자. 던이라고 하는 거 봐봐. 이거 던만 쓸 수 없잖아요. 분사잖아. 분사. 분사로 되어 있고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 살리기도 한다라고 했던 거 김규린 기억나시죠? 레알로 참 잘 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학습은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regular intervals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한다면. 학습이 규칙적인 간격을 둬야 하는데 왜 독해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냐? 해석. 오기 전에 하기 때문이죠. 한꺼번에. 너 말고 나머지 애들 오기 전에 한꺼번에 하려고 너지 너. 오기 전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레귤러 인터벌을 가지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왜? 뭐?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요? 까만권 안 줘서 있는 까만권도 회수해야 되겠어. 저 그런 말 아니 있으면 준다며요. 근데 오늘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쌤 회수해야 되겠어. 요즘 역사 보고 있는데 연산군이 이제 말을 했죠. 신하는 충언을 하여서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을 아끼고 그 목숨을 보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 그래서
그 양반 이름이 뭐였지? 김충선이었던 것 같아. 내시가 전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다리를 탁 잘라버려. 그래서 걸으라. 전하께서는 다리가 잘라진 채로 걸을 수 있겠으니 저자의 혀를 자르라. 가신 분. 그래서 이제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신원패 말을 삼가자라고 해서 목걸이에 하고 출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우유? 아주 주의하실 것. 자, red, rather than 무슨 뜻이었죠? 박강민 rather than. 오케이,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이라고 하는데 뭐뭐라기보다는. 자, cramming an entire less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cramming. cramming 무슨 말일까요? cramming. cramming이 뭘까? cramming이라고 하면 김규린 단어 외우는 방식. 벼락치기. 예. 벼락치기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주입하다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입하다. 오케이. 김규리도 한꺼번에 외우고 다 까먹잖아요. 그렇지? 크래밍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레귤러 인터벌을 통해서 하라고. 여기 지금 배준이는 크래밍도 안 하고 말이에요. 단어 언제 외울 거예요? 어? 그래서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 예? 자. 근데 다 안 외웠을 걸요. 어? 지금 다 까먹고 있어가지고. 신화는 충언을 해야 되든가 말을 아껴 목숨을 보전해야 되는가. 그대는 어디 쪽인가? 쌤이 왕이에요. 예. 오늘은 폭군이야. 저희가 더 위에 있지 않아요? 오늘은 폭군이야. 왜? 네? 너네가 왜 더 위인데? 너네가 고객이라서? 네. 고객은 부모님이셔. 그렇지. 그러면 부모님은 여기 이렇게 약간 데뷔마마처럼 있는 거고 쌤이 왕인 거야. 쌤한테 권력 줬잖아. 그러니까 너넨 신하야. 아마 너넨 고객이 아닌데 너넨 고객에 고객이 맡긴 무언가다. 알았어. 자, 하루 만에 이 학습을 모두 주입해버리는 것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더 낫습니다. 뭐 함으로써 낫냐면 off spreading out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학습을 분산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은 숙제 따방권을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문맥상 동의어 뭐라고 나왔을까? regular 다시 이렇게 해보자. 이 쌤이 파란색으로 친 괄호 있죠? 쌤이 파란색으로 친 괄호가 있는데 이거 두 글자로 찾아보시오. 예. 알고 있었나? 눈치로 알았나? 알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spreading out이에요. 오케이. 자, 학습을 일정한 간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학습을 분산시킨다라는 말과 같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하루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라고 1년째 잔소리하고 있는데 김규리는 언제쯤 쌤 말을 들을 거죠? 이제 제가 들어온 날에 한 명 더 들어왔죠. 그렇죠. 누구? 준아인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준아랑 그럼 같은 날에 왔어요. 준아랑 너랑 한 일주일 정도 차이예요. 그게 왜 갑자기 궁금한 거야? 신화는 말을 아껴 목숨을 보전해야 되는가? 저기 그리고 또 화장실에 있잖아요. 저기 이상한 게 또 우면은 그거
MEN으로 써놓고 맨은 또 MAN으로 써놓고. 어, 쌤도 그거 봤는데 우리 공개 티. 여기 수학학원 티 내는 거야. 여기 수학학원이었잖아. 맨은? 자, 거기 남자 화장실은 맨이고 여자 화장실은 우먼이라고 해. 수일치를 못 맞췄어. 아, 반대예요. 반대야? 오케이. MAN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수일치를 못 맞췄어. 수학학원 티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어를 못해요. 가서 거기 어디 수학학원인지 찾아내서 빨리 전화해. 너네는 수학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럼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합니다.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우리 내는 consolidate. consolidate 한대요. 뭐래, 뭐라고 나와있어? 통합정리하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원래 사실은 그냥 통합하다라는 말인데 의역돼서 별주 단어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목적절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자, 학습했던 것을, 학습했던 것을, 학습했던 것을, 어, 낮 동안 학습했던 것을 통합 정리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자, 쌤이 우리 의치하는 관계 대명사로 이제 구문 분석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지? 어떻게? 이렇게 관계대명사 속에서 구문 분석하죠. 좀 했네. 어? 안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은 분산해야 되고 이유는 그 뇌가 통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똑바로 독해하지 않으면은 이 반대, 반이어 때문에 독해가 잘못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reason,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뒷받침 문장에 해당할 것이다, 박강민. 오케이? 그럼 맨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열 번째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수행평가 같은 거 닫혀가지고 갑자기 카톡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3일 전에 반드시 할 것. 이거는 지금 저희는 수행평가 쉬워가지고. 쌤이 진짜 오늘 전 시간에 그냥 진짜 연산군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김현수. 왜요? 예. 외우면 돼요.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은 현수야, 셔럽 셔럽. 끝이 없어, 끝이. 어, 노란색 어디였어? 선생님, 근데 색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 없어요. 원래 의미가 있는데, 어, 원래는 쌤이 원래 추구하는 바는 이거거든. 이거는 기본. 그 다음에 이거는 세부 분석. 이거는 어휘. 얘는 세부의 세부 혹은 중요한 것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쌤의 원래 원칙인데 맨날 까먹어. 자, 어찌됐건,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아,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뇌과학의 발견. 언제? 지난 30년 동안에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갑자기 두 번째 소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sleep. 자는 동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는 동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힌트는 사실 여기에 있었거든. 매일 밤마다 통합 정리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슬립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예. 아, 우리 준이 와서 눈치만 들었어. 왜요? 어? 이렇게 째려보면 딱딱 알아 먹고 있는 거야. 표시했어. 아, 먹고 있어. 자, 그래서 잠자는 것은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용사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inactivity 무슨 말인 것 같아? 무슨 말인 것 같아?
비활성. 네, 비활동. 네, 좋아요. 단순한 비활동의 과정이거나 garbage collection, 쓰레기 수집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수집 뭐해? 폐기물의 수집이래. 뇌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accumulated, 수집했던. 자, 뇌가 수집했던, 축적했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거 문맥상 동의어 찾아보세요. 콜렉션. 네, 콜렉션. 네, 좋아요. 뇌가 축적했던 어떤 쓰레기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quite the contrary. 꽤 대조적으로. 자, while we sleep.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뇌는 무한 상태로 남아있다. 굉장히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자,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run. 우리 알고 있는 run은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쓰면 뜻이 뭘까? 일하다. 더 정확하게. 작동하다. 더 정확하게. 작동하다랑 더 비슷하게. 작동하다. 그러니까 더 비슷하게. 태를 잘 살려봐, 우리말에 태를. 역할하다. 더 비슷하게. 작동하다 더 비슷하게 작동시키다 아닙니까? 작동시켜요, 작동시키다. 태를 살리라고. 작동시키다. 이히리기 우구추. 운영하다, 운영하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run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가능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뭐 하는데요? Replace the important even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into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들을 replay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eplay. 자, 중요한 사건들을 되돌아볼 건데 뇌가 이전 날 동안 기록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이전 날 동안 기록했던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recorded랑 문맥상 동의어 뭘까요? 배준이 이번에 맞춰보시오. 이 전체적인 문맥상 이 recorded 했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랑 똑같이 사용됐을까? 네. 아주 대단하시군요. learning입니다, learning. 오케이,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잠자면서 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벼락치기 같은 것도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을 못 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 하다 보면 벼락치기의 참맛을 알게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시험 기간이야 대학생 때도 시험 기간이야 해놓고 이제 밖에 술 마시러 펑펑 나가지.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친구들 이제 공부하러 딱 카페 애들 모여있으면 한두 명씩 만나거든요. 둘러 앉아가지고 떠들어요. 차가 놀다가 하루 전날에 공부하고 밤새고 시험 보고 들어와서 잠자면 아 이게 캠퍼스 라이프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밤새서 해야 되는 것은 최대 비플밖에 못 받아봤어. 평소에 너무 출석도 똑바로 안 하고 해가지고 최대 빈플. 그러니까 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서술형 논술하시오. 그거는 공부 따로 안 해도 그냥 내 생각 그렇게 시부림 내잖아. 그런 것들은 점수 잘 받았는데 막 영문법 영문법의 이해, 영문학 개론, 막 역사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어. 외워서 봐야 되는 거. 그거는 최대가 빈플. 아니면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 너무 힘들다. 그냥 버리자. 향 C. D는 없어요. D 있어요. 근데 D는 잘 안 줘. F는 그러니까 D는 이게 재수강을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 가끔. 그래서
차라리 교수님 F로 주세요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 제 F는 제 수강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낙제니까. 이건 탈락이니까. 얘는 학점을 취득한 거야. 최하점으로. 얘는 학점을 취득을 한 거니까 D를 받은 거고, 얘는 0점이니까 다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 대학교 1학년 때 F 3개 다 먹고 나머지 D 막 D D 풀 뭐 이런 거 막 받았어요. 그래서 학점이 4.3점에서 4.5점 만점이거든. 쌤 몇 점 맞았게? 0.3 맞았어요. 0.3. 아무도 나의 기록을 깨지 못했지. 한 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어디서 나왔을까가 더 의아한 점수입니다. 그냥 이제 처음에 학교 갔다가 아 이건 내가 생각한 학문이 아니야 이러고 자퇴를 했으면 되는데 자퇴는 또 사실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쌤이 그 A급 수석장학금이어가지고 9,000원 내고 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굳이 자퇴할 필요 없지. 공짜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봤는데 수석인데 쌤이 저렇게 하면 막 아 그래서 되게 교수님들 와서 엄청 밝았어. 너가 영문과 수석 맞아? 이러면 예 출석도 하면 그런 건 아니라 집이 멀어서. 그래서 그러다가 한 대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놀다가 그냥 시험만 출석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이제 전치사 쓰기였어. 다 5부로 통일하고 있었거든. 교수님 딱 시험지 보더니 자네 이럴 거는 군대 나가지? 네, 이러고 한번 시험장 들어가니까 학생 이름이 뭔가요? 신범철이요. 시험 봐도 소용없네 돌아가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보내줄 겁니다. 바로 좀 더 효율적인 컴파트먼트. 컴파트먼트가 뭔 말일까? 우리 기억에 문맥상으로 생각해보죠. 컴파트먼트 뭘까요? 자 다시 기억. 기억의 뭐? 부분. 목이 가라나고 싶습니까?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오늘 진짜 죽을래 진짜. 아. 자, 여기 원래는 구획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 일단 뭐 이런 울타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만들어진 것.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 덩어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왜? 아까 기억을 통합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통합된 것으로 잘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박강민 정답 뭐인 것 같습니까? 손대. 자, 잠자야 우리의 학습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학습이랑 잠이랑 들어간 선택지 뭔데? 2번이지. 2번 고르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쌤 며칠 좀 나사를 좀 풀어줬더니 지금 감각 다 까먹었어. 왜요? 그동안 쌤이 이게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상담한다고 쉬고 지지난주에 쌤 그냥 막 키워드의 선택지 삽입된 거 찾아보세요 이런 말 안 했잖아.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How to get an adequate amount of sleep. 자, 적당한 양의 잠을 어떻게 얻는가. A new method of stimulating engagement in learning. 자, 새로운 방법 뭐 하는
학습에서의 자극, 무엇을 자극한대요? 인게이지만 뭔데? 향상. 향상입니까? 이건 인핸스먼트 아닌가요? 획득. 획득. 자, 이 스티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자극하는 거야, 자극하는. 그래서 학습에서의 자극하는 engagement. 여기서는 어떤 방식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the effective way, 효율적인 방법, 뭐 하는 keep your mind alert and active. alert 무슨 말이야, alert? 경계. 어? 경계. 경계. 경계하다가 왜 경계하다? 왜 경계하지? 싫어. 잠이 안 들어서. alert. 깨어있다. 이런 말. 깨어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 side effect. side effect 저번에 그 김률 해석 못해서 틀렸죠. 뭔 말이지, 이거? 아, 부작용. 자, 특정한 medication on brain function. 자, 그래서 그 뇌 기능에 특정한 약에 의학에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이거 왜 길어요? 아, 여기 알러트가 깨어 있는 이런 거. 네. 뇌를 어떻게 깨울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자, 10번 길어서 미리 풀어놓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굉장히 악명이 높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을 거야. 이거 우리 풀어보지 않았나? 아, 안 풀어봤어요. 그때 풀어봤던 건 그거. 파수도가 왜 생겼는가. 템즈강 똥물 얘기해줬죠. 뭐? 김규를 풀었나? 김규는 펜을 들고 딱딱 끄으면서 읽으란 말이야. 김규를 왜? 김윤수로 시작했다. 왜 김윤수? 김윤수도 김윤수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오.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시간 두고 봐야
그럼 되게 어렵다 이거 문제가. 이거 원문이랑 좀 다르게 출제된 거라서 뒤따 어렵습니다. 애기 거를 지금 뺏어왔어. 안 뺏었어. 이게 얘가 넣어놨어. 찍었어 아니면 읽어서 풀었어? 오케이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빈 간체 해보세요. 다시 해보시오. 다시. 네, 아직 안 고친 거. 다시. 자, 쌤이 줄 수 있는 힌트는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왜 어려워졌을까? 왜 어려워졌을까? 확실해요? 이유는? 이유는? 이유요? 나머지가 다 아는 거 같아. 네, 빈칸 채워보세요. 뒷말을 보죠. 얘기는 아니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일단 빈칸 채워. 빈칸 채우라고. 쉴 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빈칸 빨리 채워. 빨리 해. 빨리 하세요. 쌤 참스 봐요. 어? 안 봐요.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 쌤 고등부가 되겠네. 4시 이면 안 되죠. 아, 배준이 그 어떻게 올랐어요? 여기 마지막 문제. 맞았어. 빈칸 채워. 김율 뭐 제사 지내시다가 오 힘이 싫었어요.
네. 빈칸 채워보세요. 김율만 고르면 쉬는 시간입니다. 빨리 골라. 틀려도 돼. 아니, 몰라. 다시. 쉬는 시간? 맞출 때까지 했음. 찍어? 찍었어? 두 개 고민. 아, 오케이. 자, 잠깐 휴식 가겠습니다.